다음은 26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산.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어깨. 다시 들으십시오. 어깨. 27번 문제입니다. 갈비. 다시 들으십시오. 갈비. 28번 문제입니다. 부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부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김치가 맛 없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김치가 맛 없어요. 다음은 30번부터 34번까지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 가방이 있습니다. 2. 컴퓨터가 있습니다. 3. 전화기가 있습니다. 4.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1번.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2번.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3번.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4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1번.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2번.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3번.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4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3월 8일입니다. 2번. 4월 9일입니다. 3번. 5월 8일입니다. 4번. 6월 9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3월 8일입니다. 2번. 4월 9일입니다. 3번. 5월 8일입니다. 4번. 6월 9일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의자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책상 위에 있어요. 2번. 책상 밑에 있어요. 3번. 책상 왼쪽에 있어요. 4번. 책상 오른쪽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의자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책상 위에 있어요.
2번, 책상 밑에 있어요. 3번, 책상 왼쪽에 있어요. 4번, 책상 오른쪽에 있어요. 33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5시 1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5시 10분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일요일에 뭐 하셨어요? 남편하고 같이 등산을 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일요일에 뭐 하셨어요? 남편하고 같이 등산을 했어요. 다음은 35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을 축하합니다. 1. 죄송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실례합니다. 4.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장 씨, 여기에 쌓여 있는 상자가 모두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장 씨, 여기에 쌓여 있는 상자가 모두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알겠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책이 어디에 있어요? 1번, 가방 앞에 있어요. 2번, 가방 안에 있어요. 3번, 가방 뒤에 있어요. 4번, 가방 바깥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책이 어디에 있어요? 1번, 가방 앞에 있어요. 2번, 가방 안에 있어요. 3번, 가방 뒤에 있어요. 4번, 가방 바깥에 있어요. 37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가방은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귀여운 것 같습니다. 2번, 무거운 것 같습니다. 3번, 가벼운 것 같습니다. 4번, 무서운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의 가방은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귀여운 것 같습니다. 2번, 무거운 것 같습니다. 3번, 가벼운 것 같습니다. 4번, 무서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38번부터 42번까지 문제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38번 문제입니다. 서울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똑바로 가다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바로 은행 간판이 보일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서울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똑바로 가다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바로 은행 간판이 보일 거예요. 39번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만날까요? 1번, 영화를 볼 거예요. 2번, 극장 앞에서 만나요. 3번,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4번, 한국 식당에서 먹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에서 만날까요? 1번, 영화를 볼 거예요. 2번, 극장 앞에서 만나요. 3번,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4번, 한국 식당에서 먹어요. 40번 문제입니다. 이 구두 좀 신어봐도 돼요? 1번. 네, 좀 봤어요. 2번. 네, 써도 돼요. 3번. 네, 신어보세요. 4번. 네, 찍어드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구두 좀 신어봐도 돼요? 1번. 네, 좀 봤어요. 2번. 네, 써도 돼요. 3번. 네, 신어보세요. 4번. 네, 찍어드릴게요. 41번 문제입니다. 왜 아직 퇴근 안 하세요? 1번. 늦잠을 잤거든요. 2번. 일찍 퇴근했거든요. 3번. 할 일이 남았거든요. 4번. 일이 빨리 끝났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왜 아직 퇴근 안 하세요? 1번. 늦잠을 잤거든요. 2번. 일찍 퇴근했거든요. 3번. 할 일이 남았거든요. 4번. 일이 빨리 끝났거든요. 42번 문제입니다. 이 회사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일했어요? 1번. 아침 7시에 일어나요. 2번. 자동차 공장에서 일했어요. 3번. 서울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4번. 회사에 오기 전에 아침을 먹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회사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일했어요? 1번. 아침 7시에 일어나요. 2번. 자동차 공장에서 일했어요.
3번. 서울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4번. 회사에 오기 전에 아침을 먹었어요. 43번 문제입니다. 이번 토요일에 서울 공원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아침 10시에 만나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토요일에 서울 공원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아침 10시에 만나요. 44번 문제입니다. 리아 씨, 뭘 마시겠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걸 마시고 싶은데. 그럼 커피로 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커피를 안 마셔요. 따뜻한 우유를 마실게요. 저는 주스로 하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아 씨, 뭘 마시겠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걸 마시고 싶은데. 그럼 커피로 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커피를 안 마셔요. 따뜻한 우유를 마실게요. 저는 주스로 하겠어요. 45번 문제입니다. 주말에 약속 있어요? 아니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러면 같이 영화나 볼까요? 요즘 날씨도 좋은데 영화는 다음에 보고 등산 가는 게 어때요? 그게 좋겠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45번 문제입니다. 주말에 약속 있어요? 아니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러면 같이 영화나 볼까요? 요즘 날씨도 좋은데 영화는 다음에 보고 등산 가는 게 어때요? 그게 좋겠네요. 46번 문제입니다. 여기가 서울무역 사무실입니까? 아니요. 서울무역 사무실은 6층에 있습니다. 여기는 5층이에요. 아, 네. 죄송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가 서울무역 사무실입니까? 아니요. 서울무역 사무실은 6층에 있습니다. 여기는 5층이에요. 아, 네. 죄송합니다. 47번 문제입니다. 이번 정차역은 1호선과 5호선으로 갈아타실 수 있는 종로 3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정차역은 1호선과
5호선으로 갈아타실 수 있는 종로 3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48번 문제입니다. 서울 호텔이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 똑바로 가시면 사거리가 나와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서울 호텔이 보일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서울 호텔이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 똑바로 가시면 사거리가 나와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서울 호텔이 보일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9번에서 50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분이십니까? 그럼 저기 창문 옆 테이블이 어떻습니까? 좀 있다가 세 사람 더 올 거예요. 그럼 2층에 넓은 방이 있는데 그리로 올라가시겠습니까? 네, 그게 좋겠어요. 그리고 음식은 지금 주문할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분이십니까? 그럼 저기 창문 옆 테이블이 어떻습니까? 좀 있다가 세 사람 더 올 거예요. 그럼 2층에 넓은 방이 있는데 그리로 올라가시겠습니까? 네, 그게 좋겠어요. 그리고 음식은 지금 주문할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